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27절을 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소리내서 합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칼을 빼서 자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요? 간수. 예,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을 가두고 그거를 이제 돌보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범이면 그 자범 한 만큼만 자기 책임지면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망갔으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점치는 아이를 귀신 쫓아내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이 빌립보를 소란케 한 아니 그 사소한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큰 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옥터가 지진이 났죠. 그러고는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찾고 손과 발에 사슬로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러다 이제 바울하고 실라하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 안에 여러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이 그냥 부서져가지고 탈옥되는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간수가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세상에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지금 자기한테는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이야. 그래서 이제 칼을 빼서 자결하라 한다. 내 죽어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지 간수가 무슨 칼을 빼서 자결하라 한다고. 근데 이거 좀 알아보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간수들은 주로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칼은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평생에 예를 들면 군인으로 지냈던 사람이 칼을 만진 사람이 간수로서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 대한 죽음이고 그 다음 뭐냐면 이 간수라고 하는 직업은 어찌 보면은 군인으로 있다가 그거가 연장되어서 퇴역한 후에 얻었던 보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직업은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간수해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월급 받으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힘든 허덕허덕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가족들도 생활이 막연해지게 되고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 간수의 얘기. 자, 이게 빌립보 감옥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구원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간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음이고 자기 가족에 대한 미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자기는 끝자락에 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여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건을 수습하지 못해서 책임을 다 지구서는 내가 어찌할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절벽에 떨어져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집회를 끝내고 그냥 바람 쐬자 해서 걸어가서 한 12시쯤에 들어가서
그래도 자기 전에 핸드폰 한번 보잖아요. 딱 봤더니 거기 뜬 뉴스가 뭐냐면 김정은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인사건 났는데 75세 할아버지가 칼에 수십 군데가 찔려서 죽었대. 근데 그 찌른 범인이 누구냐? 55세 여자야. 그 둘이 어떤 사이냐?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같이 살 사람 구한다. 그러니까는 그래가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살다가 그러면 결혼하자 해가지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대. 그랬는데 한 석 달째 되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할아버지가 나가라 했대. 75세니까. 나가라 했대. 그러니까 나 못 나가. 돈 줘 그랬대. 돈 못 줘. 그랬더니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한 서른 군데를 막 찔렀대는데 그 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러가는 여자들 무서운 줄 아시라고. 칼 들고 선치는 건 여자들이요. 근데 외로워서 나하고 살자라고 부르는 거는 또 할아버지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참 그런 겁니다. 정말 겉보기에 멀쩡해도요 외로워서 못 살겠네. 네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들어오라 했다 나가라 했다 그러니까는 칼 맞아 죽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강에 빠진 사람은 한강에서 건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5분 내에 익사고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도 한 5분 내에 달려가가지고 응급처치 안 하면 그것도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입니다. 예? 돈 쓸 때는 좋은데 파산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국에 파산을 못 막아내면 파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멀쩡할 때는 길 잘 찾는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매다 죽어요. 등산길 또 있는 데 가야 되지 함부로 가면 정말 죽거나 큰일 생깁니다. 제가 굉장히 막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주일을 막 완전히 정신이 이랬는데 아 3부 예배 되니까 넥타이를 좀 멋있는 거 매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는데 넥타이를 두 번 세 번 하는데 안 매지더라니까. 갑자기 뭐 한 번을 돌리긴 돌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하고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자크가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얼마나 급했든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넥타이가 안 매지는 거야.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명예를 잃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으라고 욕먹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막 옛날에 그 심장병 수술했다는 그 뽀빠이 이상형인가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며. 근데 뭐 그렇다 한번 하더야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산 나가지고 막 외국 가가지고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관광 가이드 하고 또 뭐 어디 시골에 농장 가가지고 뭐 농사 짓는데 허드는 일 하루 일하면 품삯 받고 뭐 이러고 살았대. 한때 막 그 임시해가지고 MC 해가지고 막 날렸잖아요. 뭐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는 만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빌비재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막 그 차에 치여서 로드킬 해가지고 죽은 고양이, 개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사실은 죽은 개, 고양이보다도 그냥 치여서 죽는 사람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 올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구멍 뚫린 우산과 같다. 아무리 가려도 옷은 젖는다. 아, 나 괜찮다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는 감옥도 안 갔는데 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녀봤지만 그럭저럭 다니면 되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슬비가 내릴 때는 이거 이렇게 우산 쓰고 가면 그래도 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바람 불어버리면 우산도 뒤집어지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멀쩡하잖아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거나 싱크홀이 일어나고 보면 그냥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땅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넉넉해서 한숨을 안심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모자라가지고 긴장을 하고 모자라가지고 정말 망했다고 좌절하고 느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거를 애창곡으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그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대학부 그만둔다 그랬더니 그 이제 학생 중에 이제 찬송가로 답을 했어. 특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둔다 인사를 했는데 나와서 그 솔로를 했는데 아 그걸 부르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네. 서울대 불문과 나와가지고 단과대학 수석인가 한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 들어갔던가 봐.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반응이 싸늘하지 없지. 그랬더니 난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된다 했더니 나와서 그 환송하는 찬송을 하는데 그걸 하더라고. 진짜 그런가요? 인생길 험해.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하나? 그래야 세상이 미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겠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지 구원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간수의 집 식구들도 뭐냐면 간수가 죽어버리면 가장이 죽어버리면 이 식구들도 다 쫓겨나게 되고 그냥 거지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데 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가슴 심장으로부터 우리 발끝까지 있는 우리 모든 인격 내지는 전 존재와 실존에 대한 구원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났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지진이 나더라도 저쪽에가 지진이 나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감옥 안에만 쭉 지진이 날 수가 없잖아요. 지진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풀어져가지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인 일이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계획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확 죽으면 되지만은 죽으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너 칼로 확 죽었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을 죄인인데 고쳐가지고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는데 바울도 지멋대로 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아시아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라 해가지고 빌립보 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 모자라면 돈 좀 막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돈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거짓말했어 안 했어. 근데 세상에서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 돈 얼마만 해먹으면요 국회의원들 다 모가지 날라가고요 전직 대통령도 잡혀가는데 볼 때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법에 엄격한 잣대를 놓고 보면요 세상에서도 무서워. 그런데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몰랐어.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죄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떨커덕 죽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갔더니 그래 너 간수하다 죽어서 왔구나 여기 잘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죄인은 죄인으로 다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죄인.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요 달콤해야 되고요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화해해서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품 안에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구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좋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때가 오는데 태평상대라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들 얘기할 때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는 흔히 세종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왕이라 하는데 그의 업적이 너무 큰 거예요. 솔로몬, 킹 솔로몬, 그레이트. 솔로몬, 다윗, 킹, 그레이트. 그래도 괜찮다 아니래요. 왜? 다윗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 속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라 총체적인 거라니까요. 그냥 그 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전쟁에 끌려다녀서 죽을 일도 없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배고파서 죽을 일도 없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억울해서 끌려다녀서 원한을 맺어서 눈물 나서 죽을 일도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정말로 흉흉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놀랄 일도 없고 하늘의 평안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복락 속에 살아가게 되는 잃었던 낙원을 다시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꿈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녔던 그 광야 그 40년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왔을 때 요르단에서 했던 그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광야 물론 숲도 있고 일부 평야도 있긴 하지만 그 환경에서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기절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 왜 소속이 마귀의 자녀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실패와 가난과 정죄와 원망과 낭만과 전쟁과 분열과 파멸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공평하고 화해롭고 모두가 합하고 모두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짝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짝을 찾는 건 구원입니다. 일부분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일부 구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치료를 잘해서 생명을 10년 20년 연장받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단편적인 구원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전쟁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루시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서 장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아서 그 잔치에 기어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뭐 술자리가 좋은 분들은 술 먹다 술 귀신 돼서 죽어버리고요. 가족들이 좋은 분들은 식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하다가 오늘 밤 잘 자자 좀 기분 좋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한 주간 중에서 정말 빨간 날 예배드리러 가는 날 기다려지는 날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들 만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늘의 양식과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날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있다면 모든 식구들과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모든 흑암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유명한 그 말씀을 하죠. 자,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랬거든요.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지진이 나서 옥터가 뒤집어져서 죄수들이 풀려서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자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 안 갈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실마리를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붙들고는 도대체 나에게도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구원의 길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무릎을 꿇고 묻잖아요. 정말 구도자입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병원에서 정말 고칠 수 있나요? 내 생명을 고친다면 내 전재산 아깝지 않게 다 드리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됐으면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요 우리 자식 어떻게 살릴 수 없나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이 다 됐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조금 더 살면 안 될까요? 정말 무릎 꿇고 그 구원의 간절함을 요망하는 것이죠. 아멘? 진짜 한번 아프고 진짜 한번 서러운 일을 안 당해봤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대실패를 당해보면요. 이 실패의 자락에서 어찌 일어날까? 정말 나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두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럴 때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할 때 답을 해줘야 된다 해요. 답을. 그 답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자, 이 얘기는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 받는데 종잣돈이 있어야 돼. 종잣돈 어떻게 받아야 돼? 시간제 알바해야 돼. 아, 시간제 알바해가 종잣돈 모았더니 이미 다 끝났어. 종료 끝났어. 병원에서 뭐 수술하재. 아,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 배째 놓고는 덮어버려서 가라고.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요. 그 현실이거든요. 구원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라는 얘기는 그냥 맡기고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칼 가지고 자결하려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칼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살려단다 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왜 주가 됐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피를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아이들이 세수하는데 세수하라니까 고양이 세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좀 비누 세수를 하죠. 그렇지만 이걸 현명으로 듣다 보면요 여기는 수만 마리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찢어가지고 우리 죄를 쏟아놓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닦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의 아들을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낼 테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릴 테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서는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보겠고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청산한 것으로 보겠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기로 탕감을 선언하겠다 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뭐 하면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가장 고급적인 대답은 우리가 가장 고급적인 그 우리가 대접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있어. 너 금반지.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금반지 주고 다이아 반지 주잖아요. 그러면 금반지가 우리를 약속하는 겁니까? 다이아 반지가 우리를 약속하는 겁니까? 주는 사람의 신뢰성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줬다 빼서 뭐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못했지. 다이아 반지에 눈 멀어가지고. 줬다 빼서 뭐하냐고. 가장 귀한 대접은요. 존중이에요. 믿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부부간에 믿어주고 그 이상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시킨다 할 때
우리한테 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우리 가져갈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너는 키가 190 되니? 없어. 몸무게가 얼만데? 아래 뱃살이 나왔네? 안 돼. 너 쌍꺼풀이 없네? 안 돼. 너는 배운 게 뭔데? 한국말밖에 없냐? 영어는 모르냐? 안 돼.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신뢰를 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인정해서 믿기만 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해라. 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이거 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애를 쓰고 연습을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넥타이 매는 것보다 쉬워. 하나님의 사랑.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너는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문제 해결할 테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 아주 신뢰는 단순한 것이고요. 신뢰는요 명백한 것이고요. 신뢰는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신뢰는요 구원의 보장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가 이거 되려고 하면 한 99% 될 거야. 이런 게 매달리면 그거는 돌아서는 게 나아요. 100%의 구원의 보장이 아니면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100%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해봐야 결국에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100%가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위대한 우리의 구속이 되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짐승을 수천 수만 마리 더 바쳤다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기본산당 가서 드릴 때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1천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흔 아홉 백 해가지고 그러면 천 번이냐? 천 번이면 3년 동안 가가지고 거기 번제만 드렸는데 왕은 언제예요? 그래서 이 천천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숫자죠. 천, 만, 이렇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천천으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안 됐는데 만만을 드려도 안 되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아담 때부터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했냐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종집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종집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고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되 한 번만 흘려야 된다. 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피의 효력이 1년 가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1년 후에 와서 세례 또 받아야 돼. 아, 운전면허도 재갱신하라 하지 않는가? 여권도 재갱신하라 하지 않는가? 뭐든지 다 바꾸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사람 얼굴도 겁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20대 사진하고 30대, 40대 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얼굴이 둥글둥글 전형적인 한국인 스타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포스가 나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되는 걸 우리가 뭘로 막을 수 있냐 이죠. 유효기간은 짧아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이쁘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돼. 어차피 다 되고 다 된다고. 키 크려고 애를 쓰는데 어차피 나중 가면 키는 2cm, 3cm 줄어들어요. 칼슘 빠져나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유효기간이 영원해야 되고 유효기간이 봐준다 했는데 1년 후에 잡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횟수가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원스 숫자로 말할 때 원, 원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리고 영원한 forever 영원한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없도록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진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복음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자기 핸드폰 번호도 잊어버릴 수 있어. 깜빡하면 여권 번호는 더 모르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귀국하려고 그러면은 출국 막 그 세관 신고하라 하잖아요. 물건 산 건도 없는데 다 써야 돼. 아, 이름은 쓰지만은 여권 번호를 알아야 돼. 그러면 또 가방 뒤져가지고 여권 뒤져가지고 뭐 M 뭐라고 막 쓰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자동차 번호도 잘 몰라. 집에도 번호키 바꿔버리면 몰라. 집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부인이 싹 바꿔놔버립니다. 아, 어제부터 좀 웃으라 했더니 절대로 안 웃더라고. 가면서 또 웃었냐 그랬더니 뒤에서 웃었다는데 앞에까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는 웃는 분들 앞에 가서 웃고 안 웃는 분들 저 뒤에 가서 가만 계세요. 그냥 별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목양실에 번호하고 우리 집 번호하고 갔거든요. 아니 다르다. 다른데 그 옛날에 우리 집 번호가 같지 않아요. 연습하지 마세요. 목양실 번호 알아가지고 우리 집 번호를. 우리 집 번호가 4개였어. 근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 걔네들이 다 알아. 부동산에서 다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 더 넣었어. 땡땡땡땡. 4개인데 그것도 하나 더 넣었어. 마지막 번호 하나 더 7 이렇게 더 넣었어. 애들이 문을 아무도 못 열어. 그래가지고 아빠 번호 뭘로 바꿔서. 그래서 옛날에 똑같아. 뭐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번호는 7인데 7 하나 더 그랬더니 아 겨우 그거였냐. 바꾸려고 싹 바꾸지. 근데 그거 하나만 4자리 숫자하고 5자리 숫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안 열립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정말로 확신한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뭐냐면 단일신이거든요. 단일신은 모노신이에요. 모노가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중보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달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실 수 있는 복락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중보자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왜 갈라진지 압니까? 천주교에서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천주교 변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예수 믿을 때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있었으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페널티를 좀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뭐예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개입돼야지 죄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위반된 거고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구약 성경을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 천주교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 믿기 전에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손을 씻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예수 믿는 거 안에는 다 들어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려서 돌아가시더라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간수가 정말로 칼로 배를 째고 죽어야 되고 가족들을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빌립보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일어난 기적은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매맞고 터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는 내 죄값으로 들어가는 감옥도 있지만 내 죄값도 없는데도 운 없어서 들어가고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잡혀서 음모를 당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이 세상에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빌립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서 감옥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안 나와야 되겠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가 감옥인지 안방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깨어나라! 죄가 있으면 깨어나고, 의로운 핍박을 받더라도 깨어나라! 깨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 기적이요! 아멘? 이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이거를. 아,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나에게 대박이 있기를, 쪽박이 안 오면 다행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30년 믿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그것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죽게 된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매맞고 피투성이 됐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지 마라. 나 자신을 탓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뭐냐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나는 기적에 대한 체험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선물을 반드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구하게 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길이 없는 자에게 구하게 되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실패한 자에게 구하게 되면 성공의 길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하게 되면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 구하게 되면 능력을 주게 될 것이고 쓸데없는 데 힘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의 존귀로운 보배로운 기둥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으면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빠뜨리겠는가 건져내시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타 죽는 게 나아요. 나와서 우상숭배는 헛된 거래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나아요. 건져내는 게 낫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아서 쓰러져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와서 전 유럽에다가 다시 한번 3차, 4차 선교하는 거 사면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게을러 터지라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점치고 저가 점치고 저가 점치는데 나중에 전값이 떨어져서 못 갑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빼서 막고 여기서 빼서 막고 여기서 빼서 막고. 그거는 구멍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헛된 걸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나와서 찾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니까 회피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니까 얼버무리고,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 일어났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간수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감옥의 간수인데 제수도라고 살아가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그거를 듣게 됐을까? 그게 기적이죠. 근데 자기가 그냥 말했을 때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이 뒤집어져가지고 바울이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믿어버렸어. 감옥 안에 있는 간수도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식탁에서 밥 먹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은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 저 만나홀 쉬었다가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2주 동안 쉬었다가 문 열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아, 오늘 만나홀 과연 밥 먹으러 올까? 그랬더니 어제도 좀 많이 왔대. 그러니까 손꼽아 기다린 거야. 만나홀 문 열기를 손꼽아 기다리냐 이따 손꼽아 기다려. 아, 오늘은 혹시 문 엽니까? 틀림없이 문 엽니까? 아, 문 열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돼도 목마름이 없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불쌍하겠네.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돼. 배고프지 않아 영생의 양식 먹어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분위기 내고 가는데 분위기가 끝나면 지옥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천국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아멘. 커피 마시지 마라고 소리 안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지옥의 향기를 마실 것인지, 커피를 마시는데 천국의 향기를 마실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커피 한잔 주셨네. 야, 천국의 향기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맛있을까? 복이 있죠. 뭐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은 가서 담배 한 대 핀대잖아요. 담배 한 대 피면 폐에 구멍이 나는지 뭐가 나겠어요. 담배 연기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없이 머리만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직도 그게 안 돼. 그리고 아직도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와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초대해가지고는 식구들이 그러면 우리도 다 구원받을래? 얘가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가 됩니다. 자, 여성 중에서 옷장사, 루디아 집에도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간수의 집에도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게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죠. 수도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여세가 데살로니가에 아테네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로 로마로 다 퍼져나가게 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세계 선교의 모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라고. 마음이 온전치가 못해. 삐딱해. 내가 크지 하나님 크냐. 제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지 내가 작은 거예요. 내가 오래 살지 하나님은 하루 살이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없잖아. 네가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 계셔. 교회가 부서져도 하나님 영원히 계셔.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북한으로 넘어갈 거야 또. 정말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강간하면 70이고 80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의 대명자고요. 구원받아서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도와 찬송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을 간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수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그 가족들이 몽땅 다 구원받게 돼서 온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논란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면서 오늘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교회에게 기적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보 감옥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죠.